전세계 게이밍들의 축제 월드사이버게임즈 2005 그랜드파이널입니다. 자, 워크래프트 3 종목의 16강 토너먼트입니다. 한국의 조대희 선수가 바로 여기에서 중국의 순리웨이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중국의 순리웨이 선수가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렇죠. 싱가포르의 인구의 70-80%가 그렇죠. 중국계라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대희 선수가 더 파이팅을 해주길 바랍니다. 삼장님 선수의 1차전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국의 조대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조대희의 언데드 11시에 이 위치해 있습니다. 빨간색의 언데드 조대희. 자, 그리고 한시입니다. 비교적 진영이 좀 가깝게 짜여졌어요. 중국의 순리웨이. 상당히 견제 위주로 경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면 보통 오크와 언데드 경기하면 오크는 파시어로 초반에 견제를 하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사냥을 할 것에 대한 견제를 또 언데드는 오크에게 해줘요. 데스나이트로요. 네. 그런데 이렇게 러시거리까지 가까우니까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게다가 진영도 가깝기 때문에 순리웨이 선수의 초반 공략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가까울 수 있다는 예. 것을 염두에 둬서 또 선배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자, 조대희 선수가 또 이 순리웨이 선수와 경기를 펼쳐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상대를 또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조대희 선수가 순리웨이 선수에게 진 적이 있었는데 다 이긴 경기를 역전당했어요. 그 경기 내용을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그때 경험이 오히려 약이 돼야 돼요. 그럼요. 뭐 경기 시작 전에 만나봤는데 아, 순리웨이 선수 잘하는 선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절대 강자는 없는 것이고 네. 항상 이런 특히 무대 경기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상대의 그렇죠. 어떤 필살기성 플레이에. 장재호 선수가 떨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국가대표 그럼요. 선발하는 단계에서 말이죠. 네. 자, 순리웨이 선영웅 파시어 뽑아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 조대희 데스나이트.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것은 32강에서 한국의 이성덕 공석호 선수가 한꺼번에 만나는 바람에 정말 아쉽게 이성덕 선수 혼자 올라왔다는 게 좀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조대희 선수는 더욱더 오늘 순리웨이 선수를 좀 이겨줘야 돼요. 자, 파시어 거의 나오기 직전에 자, 순리웨이 선수의 모습입니다. 정찰이 좀 늦는데요, 조대희 선수. 정찰운이 없어요. 7시로, 5시로 가고 있죠, 어콜라이트.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빙 둘러서 보게 되겠습니다, 조대희. 파시어가 사냥 바로 할 것 같은데요. 투머브 렐릭스 거의 지어질 단계고요. 아, 여기도 아니다. 자, 파시어 사냥하고 있죠.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트 한 끼와 동행을 해서 사냥. 네. 전 그 워크래프트 3 매니아 분들에게는 많이 유명한데 지금 그 미국 중계진 쪽에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워크래프트 3에서 하시는 분. 근데 이 놀들이 죽을 때 나는 소리를 막 따라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벌써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이거 싱가포르에서도 똑같이 하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더 리얼합니다. 네. 자, 지금 현장에서 또 다른 쪽에 영어 중계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현장으로 들려지고 있고요. 네, 지금 크리터를 잡는 거죠. 네. 미리미리 잡아서 상대가 시체 소환을 못하게, 시체 사용을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이고요. 순리웨이 선수. 네, 그리고 조대희 선수는 본진 쪽에서 홀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스트롱홀드 역시 올라가고 있는 순리웨이. 네, 어린 양을 잡는 늑대였어요, 좀 전에. 아, 예. 자, 데스나이트 일단은 혼자서 쭉 움직여가고 있는 견제하는 겁니다, 견제. 네. 그러면서 5시 쪽은 혹시 구드라운지를 저기다 지었나요? 상점을 지은 건가요? 지금 순리웨이 선수가 맞네요. 그러네요. 적당히 견제한 이후로 사냥을 바로 3시 쪽에 금강을 해서 네? 멀티를 빨리 하겠다는 얘기예요. 순리웨이 선수, 제가 조별 플리할 때도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오크 위전인데 멀티를 상당히 빨리 하는 경향이 예.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요. 자, 이미 이 선수의 플레이를 받고 또 멀티를 빨리 하는 것 때문에 경기를 가져간 그런 모습들도 이미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리웨이 선수 오늘 조대희 선수를 맞아서도 역시 멀티를 좀 빨리 하는 그런 모습, 의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굴 6기 만 일단 조대희 선수 정찰을 아주 침착하게 꾸준히 곳곳 샅샅이 다 줘야 돼요. 네.
자, 안 그러면 이 손미웨이 선수의 몰래 멀티에 조금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예전에 국제 경기에서 졌을 때도 몰래 멀티를 졌단 말입니다. 아, 이거는 좀 조대희 선수가 차근차근 잘 풀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차전은 조대희 선수가 꼭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졸업 거의 완성 직전이고요. 자, 문제는 손리웨이 선수가 지금 조대희 선수 진영 쪽으로 바짝 다가가서 사냥들을 좀 해주고 있어요. 네, 조대희 선수가 ESWC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국제대회 우승 경험도 있지만 아직 조대희 선수를 포함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WCG 워크랩 3 챔피언이 돼본 적이 없어요. 네. 이번에는 반드시 그 수건 사업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늘, 네. 작년 WCG에서는 하케민 선수가 2위를 차지했었거든요. 네, 눈치를 챘네요. 네. 눈치를 챘으면 확실히 견제해야죠. 아, 좋아요. 야, 예. 스틸 좋았어요. 그래스나이트 레벨 2 업됐죠. 스틸, 여기 오거메이저의 스틸. 자. 아, 먹었어요. 아, 가져갔어요. 아이템도 먹었어요. 자. 좋아요. 조대희 선수 좋습니다. 스틸이 완전히 성공을 하는 조대희. 아, 이러면 기분 좋죠. 손리웨이 약간 당황하는 얼굴 표정이죠. 자, 문제는 손리웨이 선수가 만약에 빨리 멀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블랙스타일까지 쭉 올라갑니다. 사냥하고 멀티를 빨리 하려는 것이 칩턴 타이밍에 멀티를 그 돈으로 멀티하겠다라는 계산이었는데 조대희 선수가 완전히 지금 깨놨습니다. 타이밍을 깼어요. 한 템포가 네, 늦어질 유리해요 지금. 네. 자, 현장에 정말 이 워크래프트 3 좋아요. 예, 타이밍 많은 팬들이 미스티어리 타이밍에 제대로 들었죠. 만드는 건물을 파괴하기는 쉽거든요. 자, 거의 파괴 직전인데요. 이거 깨면 아 취소한 거죠. 취소네요. 예. 데스나이트 안쪽으로 들어가서 견제해봅니다. 자, 파시오. 상대 타이밍을 이런 식으로 늦추면서 조대희 선수는 테크 쭉 올라가고 있고요. 별다른 큰 견제는 받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냥하고 있는 한국의 4K4부 조대희. 아, 그래서 꿋꿋하게 멀티를 시도하는 CRT 순리웨이 선수. 아, 데스나이트 3레벨 됐죠. 이제 2스킬 코일이 들어갑니다. 데스 코일. 자, 그런데 지금 조대희 선수가 상대 손리웨이에 멀티한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자, 구울들 체력 별로 없죠. 뒤쪽으로 빠집니다. 워낙 뭐 넓은 맵이고 손리웨이의 작전을 좀 잘 파악하기 위해서 조대희 네. 선수도 움직임이 좋아요. 뭐 사실 중계하는 저희들이나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할 수 있어도 언제든가 만약에 불리해진다 라고 하면 이 트위스트 매도우는 선플레이 네. 일명 선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조대희 선수 안전하게 이기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섬을 통해서 또 언제든가 살아나는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는데 자, 세컨 영웅 리치 리치 옵션 경제추 네. 가면서 3단계 거의 끝나가고요. 아, 타이밍을 네.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슬리웨이 타우런 칩턴 곧 추가됩니다. 3레벨 됐어요. 예. 자, 스피드 스크롤 쓰고 달려가 봤죠, 슬리웨이. 파시어가 힐링 쉘브를 두 개나 들고 있어요. 그런트 네. 관리를 잘해주고 있죠. 네. 멀티가 빠른 대신 스턴이 늦었거든요. 네. 영웅의 레벨이 낮다는 점, 그 측면에서는 언데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병력이 갖춰지고 구울도 프렌즈가 개발이 돼서 갖출 것 같고 옵시에 디스트로이어까지 다 모이면 모일 만큼 모이면 네. 한타 싸움에서 조대희 선수가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옵시디언 스태츄 나와 한 기 나왔고 자, 구울들 체력 회복합니다. 네, 핀드를 뽑고 아, 구울 프렌즈 업하고 있고 있죠. 핀드라이더라도 모으는 건가요? 핀드를 자, 그런데 데스나이트 아, 궁지에 몰렸어서 사냥을 하고 있다가 네, 레이더가 나왔거든요, 레이더. 예. 자, 그래서 포털 타고 다시 돌아간 조대희 선수입니다. 자, 지속적인 손리웨이 선수의 견제도 이어지고 있고 자, 리치 그리고 핀드 네, 한 개 추가 사냥. 데스나이트는 견제, 리치는 좀 레벨을 만들어줘야 돼요. 3레벨 정도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네. 역시 예리한데요, 순리웨이 선수도. 지금 사냥하고 있는 타이밍인데 구울 한 마리가 리치 레벨 코일로 달렸어요. 예.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병력 말 때 파시오 M 신공. 여기서 자, 뒤쪽에 여기서는 더 뺀 데가 없고 조대희 선수 여기서 빼면은 자, 할 수가 없어. 자, 네.
데스사이드. 워스컴프의 자, 데스사이드. 공세. 포탈이 없어요. 데스사이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그래도 밀리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데스나이트만 살리면 돼요. 네. 자, 겨우겨우. 그렇죠. 옵시가 있고 리치가 있는데요. 네. 자, 구울들이 아, 많았어. 네. 아. 데스나이트 지금, 어! 파시오! 아, 파시오 전사! 좋습니다. 좋아요. 파시오를 잡아냅니다. 자, 조데이의 데스나이트를 미끼로 삼아주면서 순리웨이의 파시오를 잡아냈어요. 순리웨이 선수가 데스나이트가 포탈을 쓴 점을 노린 거였거든요. 그렇죠. 기습으로 데스나이트를 잡아내려고 했는데, 네. 조데이 선수. 아, 좋았습니다. 컨트롤 네. 좋았어요. 네. 자, 정말 정교한 컨트롤로 살아나고, 그리고 순리웨이의 선영웅 파시어를 잡아내면서. 혹시 나올 윈드라이더에 아, 대한 대비로 핀드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웹을 좀 미리 개발해 놨으면은 연말이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서 아, 상점 지역이죠. 네, 사냥합니다. 핵심 사냥터를 전부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조데이 선수. 네, 이 경기는 하네요. 거의 이겼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네, 다만, 오크의 저 멀티를 빨리 좀 깨줬으면 좋겠어요. 네, 데스나이트 레벨 4. 리치는 3레벨입니다. 자, 그렇죠, 멀티 바로, 가야죠. 예, 바로 들어가야죠. 사냥했고, 아이템 구비했고, 파시어 나오기 전에는 멀티 수비하러 오기도 힘들거든요, 순리웨이 선수. 힐링 스크롤 한 장 사가지고, 순리웨이 선수의 멀티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아, 바로 전 교전에서 조대희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옵시 하나 버렸나요? 옵시 버리면 안 되죠? 옵시 하나. 아, 옵시. 인스네요. 너무 오래 가는데요. 예. 자, 그래서 살리러 일단 오기는. 디스트로이 추가됐어요. 유리해요. 자, 레이더 한 개 잡아냈고. 어, 데스나이트 엠신공인가요? 그러나 아, 리치, 노바와 옵시. 코일의 콤보로 네. 잘 빠져나오고 있는 조데이 선수. 아, 워스터프 제대로 들어갔네요, 이번에는. 이번에 구우들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틈을 타서 일단 스턴 낸 거죠, 스턴. 네. 본진 쪽, 그러나 잡아야죠. 그런트. 아, 그런트 또 한 개 줄였죠. 디스트로이어가 아, 잡아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디스트로이어까지 한 개, 두 개 추가가 된다면 아, 분위기 좋아요. 아, 순리웨이는 레이더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오, 파시오. 나오자마자 예. 포탈. 좋습니다. 멀티 바로 깨러 가야죠, 이제. 그럼요.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슬리메이 선수도 더 덤벼들지 못하고 있어요. 자, 멀티 굴들로 또 견제해주고 있죠, 조대희. 2차전이 슬리메이 선수가 예. 타워를, 와치타워나 버로우조차 만들지 않은 이유는 빼낼 만큼만 뺀다. 상대가 아, 병력상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네. 괜히 거기다 돈 투자해봤자 그다 돈을 날리는 것이다 라는 네. 판단으로 몰래 멀티로 걸리지 않을 때까지만, 지킬 수 있을 때까지만 채취하는 멀티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대희 선수가 좀 일찍 파악을 했고, 자, 그러나 지금부터 또 견제가 시작이 돼야죠. 옵시 한 기 더 추가가 됩니다. 아, 좋아요. 이러면, 이 멀티를 깬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자원 채취가 끝났으니까요. 그러나 그레이트 오른 기왕이면 깨주는 것이 좋지요. 자, 지금 병력상으로 유리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조대희 선수 예전에 순리웨이 선수에게 거의 다 이기고도 막 사냥하고 놀다가 역전당한 그런 아픔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아, 네, 완전히 오크 앞에서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한 번의 아픔이 이렇게 네. 약이 되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몰아치기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자, 앞쪽에 배로. 아, 자, 이거 아, 순리웨이 선수의 본진인데 아, 지금도 보세요. 리치에게 인스네어를 걸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요. 순리웨이 선수 당황했어요. 레이더 한 기 또 잡아냈고요. 자, 배로 굴 계속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싸워야죠. 아, 순리웨이 선수도 어쩔 수 없어요. 윈드라이더 한 기 두 기 찾아냈죠. 체인라이트닝 워스톰프 최선을 다해보는 순리웨이 선수. 그러나 조대희 선수의 병력을 아... 이길 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리치 4레벨 또 코일로 데스나이트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네. 있고 그렇죠. 파울앤 집턴 전사. 자, 영웅 한기 줄여놓은 조대희. 오더비스 잡아야죠. 이바로도 못했어요 지금. 아, 위치가 안 좋아요. 코도 잡힙니다. 자, 전반적인 첫 경기는 뭐 거의 조대희 선수의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겼어요 지금은. 예. 이긴 겁니다. 지지만을 그렇죠. 자, 16강 워캡트3의 토너먼트. 아, 조대희 선수의 가장 큰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순리웨이 선수에게 1경기 트위티드 매드 위에서 경기를 잡아가네요. 더 전반적인 조대희 선수의 흐름
뭐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 승리회 선수의 뭐 흐름을 할 줄 알았어요. 네, 승리회 선수의 영웅 이동 경로 동선을 다 읽고 따라다니면서 멀티 타이밍을 캐치해냈고 병력 조합 갖추자마자 바로 간단한 사냥 이후로는 쓸데없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공격을 갔던 타이트하게 밀어붙였던 조대희 선수 플레이 좋았습니다. 네, 자 포케이퍼브 조대희 선수 한국의 워크패스리 전사로서 이번 WCG 2005에서 승리를 거두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 전해드립니다.